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펑스경제TV 액청자입니다. 김태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대표님도 옆에서 듣고 계세요. 오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안양에 호계푸르지오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만안구에 햇센이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네네. 현재 제가 저기 자가로 이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네. 향후 보유해야 될지 또 매도해야 될지 그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물건 도움 드릴게요. 안양시에 있는 호계푸르지오 아파트 그리고 센트럴 허센 2차 아파트 맞을까요? 네, 네, 햇센 알겠습니다. 2차 아파트요. 허센 2차 아파트 향후 전망에 대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도 네. 주소 찾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네. 번째가 호계푸르지오. 네. 지금 보유 중이신 거고, 네. 지금 그러면 그두 주택, 이 주택을 보유 중이신 거예요? 예, 현재 자가로 아파트 거주하고 있고요. 이제 아, 지금 그럼 총 현재 3주택이신 2주택으로서 거예요? 보유하고 있죠. 3주택자세요? 네. 그럼 두 개는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신 거고. 호계푸르지오는 현재 임대를 주고 있고요. 임대를 주고 있고. 안양 햇센 2차는 내년 3월에 입주 그건 지금 예정이고 아직 입주를 안 분양권을 한 가지고 있죠. 상태잖아요, 그거는. 지금 내년에 입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아파트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전망과 뭐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씩 풀어보면 호계푸르지오 아파트는 좀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계푸르지오는 뭐 안양 지역은 최근에 이제 가격대들이 안양 지역이 많이 오르긴 했어도 안양 지역이 우리 일기 신도시에서 우리 판교처럼 분당 판교처럼 업무지구를 끼고 있고 그리고 교통과 학군들을 갖추고 있는 신도시예요. 근데 신규 아파트들이 없었던 겁니다. 분당도 신규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판교에 신규 아파트가 생기니까 판교 지역의 아파트들이 급상승을 하는 것처럼 안양 신도시 내 주변 지역에 호계푸르지오도 뭐 5년차밖에 안 됐잖아요. 5년차밖에 안된 아파트고 주변 바로 옆으로 어바인퍼스트라든지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고 또 아래쪽에 금정역 역세권 지역이 또 GTX-C 노선이라는 또 호재를 또 충분히 안고 있으면서 우리 호계푸르지오 앞쪽으로 업무타운, SK뷰 업무타운들이 계속해서 형성, 지식산업센터들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교통도 바뀌는 거고, 주변 지역의 업무지구도 계속해서 형성되는 지역들이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들이잖아요.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도 아직까지 노후 아파트가 아니라 신규 5년차 되는 신규 아파트다 보니까, 저는 좀 더, 호계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좀더 보유하셔도 전망이 나쁘지 않으니까 좀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얘기해 주신 게, 안양 센트럴 허센 2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오피스텔인가요? 아니요, 오피스텔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아파트입니다. 아, 지금, 그럼 주상복합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평형인가요? 27평형대이고요. 27평? 예, 27평을 보유 이게 중이신데, 지금 27평이 피가 조금 한 7, 8천 정도 붙었죠? 네, 맞습니다. 피가 한 8, 7, 8천 정도 아마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5억 한 초중반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중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매도를 하는 뭐냐면, 쪽으로. 우리 안양 센트럴 허센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의 딱 중간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뭐, 안양역이나 명학역 중간 지점에 딱 위치를 하고 있는데, 명학역이나 안양역 쪽 중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명학역 앞쪽으로 보면 주상복합들, 뭐 10년에서 15년 차 주상복합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평당 1,000만 원이 조금 안 해요. 그래서 가격 대비했을 때 우리 아파트가 주변 지역에 뭐 허센 2차도 있고 1차도 있고 중간에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라는 신규 주상복합이라는 장점 외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장점들은 쇠퇴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대표님 네. 그 바로 앞에 그 길 건너에 행무 저기 업무 행정타운 지역 그렇죠. 행정타운들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행정타운이 생기는 거와 행정타운이 생기면서 신규 아파트는 생기겠지. 신규는 생기겠지만 제가 이 행정타운이 우리 아파트의 가격을 다 책임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주상복합이잖아요. 주변 지역의 주상복합 가격대와 비교도 됐지만 바로 앞쪽에 우리 안양에서 가장 그래도 대장주라는 메가트리아가 있잖아요. 있어요. 네. 메가트리아 24평형이 6억 5천 정도 해요. 그러면 평당 한 2,700만 원 꼴 정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평당 2,000만 원 정도 해요. 주상복합이. 우리 주상복합의 대표라고 하면 타워팰리스 얘기하잖아요. 우리 타워 도곡동에 도곡역 앞쪽에 역세권을 끼고 건너편에 도곡 센트럴 있잖아요. 66평형이 지금 40억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평당가가 한 7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근데 타워팰리스 1차 같은 경우 동부센트럴은 61평일 거예요, 아마. 61평. 그리고 타워팰리스가 66평형이 30억 정도 합니다. 그럼 평당가가 한 4천만 원대예요. 같은 평수, 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당가가 거의 두 배 정도 차이 나죠.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 메가트리아랑 우리 아파트랑 가격 차이가 너무 붙어 있죠. 바로 이제 철길 건너면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도 붙어 있지만 가격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 메가트리아가 싼 거나 아니면 우리 주상복합이 비싼 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상복합이 조금은 가격대 오를 만큼은 조금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만큼 조금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양 호계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양 센트럴 허세 2차 같은 경우는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개를 다 들고 가면 또 3주택자세요. 네, 맞아요. 그게 걱정돼서 3주택자 되시면 내년 6월 이후부터는 또 양도세 중과도 30%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양도세 지금은 3주택일 경우 20%잖아요, 중과가. 내년부터는 다시 30%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분도 내가 좀 부담되실 거고 그리고 또 내년 초에 입주 이후에는 6월 이후부터는 또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또 생기실 거예요, 분명히. 6월 1일부터 보유세.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또 보유세 부담도 생기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허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피도 어느 정도 붙었고 뭐 결국은 투자용이시잖아요. 여기서 더 많이 오를지 안 오를지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힘은 조금 남아있지만 그 폭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세금은 또 불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 폭보다 세금이 더 많아진다라고 한 것은 결국은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호계 프로지오 같은 걸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허센 2차 같은 경우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